이번 에피소드는 제 6장입니다. 아, 피닉스. 피닉스를 살펴볼 거예요. 피닉스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볼 텐데, 아, 간단하게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지금 수업이 중급 3년 차 3D, 3D인지 3D인지 이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150번부터 179번 사이 에피소드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250번부터 280번 사이에 피닉스 기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상으로는 얘가 뒤에 있습니다만은 얘를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고 이 수업을 듣는 게 나아요. 지금 이번 에피소드, 이번 에피소드만 그렇습니다. 이 전체 수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에피소드와 다음 에피소드 까지 한 두세 개 에피소드는 요걸 기초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책들을 쭉 나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책들 중에서 어떤 책은 좀 기초적인 부분이고 어떤 책들은 조금 고급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책들이 다 기초와 고급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책별로 이렇게 나누기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 지금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이 250번부터 280번 사이 에피소드를 보고 오셨다고 간주하고 가정을 하고 그러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해서 먼저 이전에 우리 공부를 하던 부분입니다. 이전 공부 파트인데 요거 조금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아일랜드죠. 아일랜드 앱인데 거기다가 요거 좀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 아 죄송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를 좀 보죠. 이게 지금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이 유저 어플리케이션 되어 있죠. 그렇죠? 유저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매크로, behavior. 그죠? behavior을 하는 이 모듈이, 그러니까 이 모듈, Island Engine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것이 Application Behavior이다. 이런 말이에요. 유저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혹시 매크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매크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참 궁금하신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매크로가 281번부터 300번 사이에요. 조금 까다로운 주제가 있긴 합니다만 매크로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을 넣었으니까 이것도 보고 오시면 이번 괜찮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제 공부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아마 이걸 보기에도 충분할 거예요. 예, 지금까지 150번부터 170번까지 수업을 하셨으니까 여기 이 전체 요 수업들을 다 보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매크로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매크로에 규정되어 있는 콜백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start라고 하는 콜백 펑션. 콜백이고 defined by application이라고 하는 application behavior. behavior.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쓴다라고 모듈이 되어 있으면 이 모듈은 이 start라고 하는 펑션을 반드시 임플리멘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그 빔 이라고 해야 되나요? 빔이 아하 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비브를 쓰니까 이런 펑션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펑션을 start라고 하는 펑션을 불러서 써야지 해서 start 해서 이걸 실행을 딱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동작을 하는 거죠. 그 메커니즘은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동작을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럼 이 어플리케이션 어디에 지정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mix.exs 파일에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듈 되어 있잖아요. Island Engine의 A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 빔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Island Engine의 Mix 프로젝트를 보고, 그죠? 이게 Application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보고 그런 다음에 Application 펑션을 호출해요. Application 펑션을 호출하면 얘를 리턴하죠. 리스트를 리턴하면은 리턴된 이 리스트 값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아일랜드 엔진의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보는 거죠. 보면은 여기에 유즈 어플리케이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플리케이션 비헤이비어를 임플리멘트 했구나. 그러면은 당연히 스타트라고 하는 펑션이 있겠구나. 그래서 스타트를 호출하는 거죠. 그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 펑션 믹스 프로젝트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얘는 믹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비헤이비어를 임플리멘트한 비헤이비어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헤이비어 모듈이라고 표현해요. behavior 모듈. behavior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어떤 특정한 behavior를 임플리멘트한 모듈들입니다. 그래서 믹스 프로젝트를 임플리멘트한 모듈이고 얘는 어플리케이션을 임플리멘트한 behavior 모듈이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요 슈퍼바이저는
유저 슈퍼바이저 됐잖아요. 얘는 슈퍼바이저로 임플멘트한 BABR 모듈이고 게임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젠 서버로 임플멘트한 BABR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딱 나오죠. LX 프로그래밍의 패턴이 뭔지. 그죠? 이게 패턴이에요. BABR 모듈을 이용을 해서 모듈을 구성을 하는 거죠. 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펑션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모듈들이죠. 일반적인 모듈들은 그냥 BABR 없이 임플멘트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비즈니스 로직들을 불러서 쓰는 것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포함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즈니스 모듈. 그럼 비즈니스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래머 각각이 구성한 코드들이죠. 공용 코드가 아니라 프라이빗 코드입니다. 그것도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그러고, 비즈니스 로직 모듈 혹은 비즈니스 모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듈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다 있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듈들을 관리하는 모듈들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하는 모듈들은 이렇게 BABR 모듈이 됩니다. 그래서 BABR 모듈을 이용해서 프라이빗한 우리가 작성한 비즈니스 로직이 스며들어 있는 모듈들을 제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BABR 모듈들도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제일 위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이 뭐예요? 믹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BABR 모듈이고, 얘가 불러들이는 것이 어플리케이션 BABR을 임플멘트한 모듈을 불러들이고, 어플리케이션은 주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슈퍼바이저를 불러들이고, 슈퍼바이저 모듈, 그죠? 슈퍼바이저 모듈은 다시 게임 같이 젠서버 모듈을 불러들이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일반적인 패턴. 젠서버 밑에 있는 이제 우리가 구성한 비즈니스 로직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우리 지금 구성한 것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했단 말이에요. 아일랜드 엔진이죠. 이름이 아일랜드 엔진. 그래서 이것이 어플리케이션은 IX 환경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IX 환경 불러와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일단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원래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쭉 해버리면 이렇게 뭐가 빙글빙글 돌아왔죠.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스타트 아일랜드 엔진 하니까 아일랜드 엔진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니까 우리가 IX 믹스 S mix를 줬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IX만 줬으면 스타트하지 않았겠죠. ISX mix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IS의 S는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스크립트 파일은 mix exs 파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mix exs 파일 얘를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mix run이에요. mix run 그죠? 그리고 IX 환경으로 들어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 이미 뭐라고 돼 있나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시작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응? 그렇게 하려면 다시 빠져나갔어. 그래서 그냥 IX 하면 그러면은 이번에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그대로 복사한 것을 붙여서 넣어보죠.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스타트 하니까 왜 이렇게 돼 있나요? 아 위에 있군요. 제일 첫 번째 역시 아일랜드 엔진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제가 피닉스 서버를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피닉스 서버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번 에피소드가 피닉스 서버 수업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돌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는지 보니까 이렇게 아일랜드 엔진, 로그, 믹스, IX, LX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일랜드 엔진 돌아가고 하는 것들은 믹스 EXS 파일 여기서 보시면은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게 여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로그도 돌리고 디폴트로 들은 로그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로그는 여기 있는 이 로그입니다. 그죠? 얘는 로그는 다이나믹 러닝입니다. 다이나믹한 러닝이 되고, 그리고 여기 뎁스에 들어가 있는 여기 있는 것들은 디펜던시죠. 디펜던시인데 얘는 컴파일 타임. 얘는 런타임이죠. 다이나믹이니까 이걸 런타임.
디펜던시는 둘 다 로그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지 우리 아일랜드 엔진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아일랜드 엔진. 어플리케이션 이름도 아톰입니다. 이렇게. 그죠? 우리가 작성한 것도 어플리케이션이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두 종류의 디펜던스가 필요하고 그 중에 첫 번째는 다이나믹한 것은 런타임 디펜던시가 되고 얘는 여기 기중되어 있는 것들은 컴파일 타임에 불러오는 디펜던시입니다. 근데 지금 컴파일 타임에 아무것도 안 불러왔죠.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얘는 지금 일단 이렇게 주석 칠해놔야겠네. 자, 그렇고 또 스타트 퍼머넌트 뭐 믹스 인바이러먼트 프로덕션 요거는 다음에 뭐 한 살펴보죠. 그래서 뎁스로 펑션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밑에 뎁스 펑션 있죠? 여기서 컴파일 타임 디펜던시를 불러오는 겁니다. 컴파일 타임 디펜던시 런시.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불러와서 필요한 것들을 불러서 넣는 거예요. 근데 디폴트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스타트 아일랜드 엔진 얘를 시작하고 싶다. 그죠? 어플리케이션 스타트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러입니다. 이번에 어플리케이션 스톱에서 아일랜드 엔진을 스톱을 시켰습니다.